그래서 최현이가 뒤에 6호, 오늘은 7호 하고요. 뒤에 6호를 선생님과 복습 확인할 건데요. 그래서 뒤에 6호에서는 뭐 어떤 거 배웠나요? 개수를 묻고 답하는 걸 했어요. 몇 개가 있냐? 이렇게 물어보고요. 몇 개가 있다? 라고 대답하는 거 했습니다. 오케이. 그래서 얼마나 많은 당근들이 있나요?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대요? 그렇죠. How many? 스펠링? 다음에, 저 끝까지 일단 다 말해볼까요? 문장 끝까지. GARR. 뭐? TO. 가 아니고요. CAROT고요. 그 다음에 당근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니까. 이건 당근인데요. 그냥 이렇게 놔두면 안 되고요. 어떻게 해야 되죠? 다음에 carrot 그다음 그래서 are there 자도 there 어떻게 쓰나요? T 그다음 뭐? TE TEL 자, 태연은 이렇게 씁니다. 자, 채연아,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선생님이 뭔가를 하라고 하는데 계속 안 하면 4학년 친구들보다 스펠링을 더못 쓰게 될것 같아. 응? How many carrots are there?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. How many carrots are there? 오케이. 선생님이 너를 괴롭히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. 선생님은 채연이가 뭐를 연습해야 되는지 눈에 다 보여요. 왜냐하면 선생님은 중학생이고 고등학생 다 선생님이 수업을 하죠. 그러면 지금 5학년일 때 스펠링이 이렇게 잘, 그러니까 쓰기가 잘안 되는 친구들이 나중에 중학, 선생님 계속 지켜보고 있단 말이야. 응? 중학생이 되었을 때, 어떻게 되는지, 시험 성적은 어떻게 나오고, 그때 됐을 때 영어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는지 어떠는지. 선생님 길이 다 보이니까 너한테 채연이는 지금 쓰기가 부족한 것 같아서 쓰기 연습을 좀 해야 되겠다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. 알겠습니까? 오케이. 그래서 채연이 틀린 거 일단 캐럿하고 are there 할때 there를 몰랐고요. 자,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? 세 개가 있어요. There are three 하면 되겠죠. 그래서 there are three 어떻게 쓰나요? 3, 뒤에 생략되면 there are 3 carrots가 생략됐어요. 오케이, 3개가 있다 그래도 되고요. 3개의 당근이 있다. 3개의 당근은 3 carrots라고 표현하면 There are three. 오케이. 계속해서 다음 표현. 얼마나 많은 버섯이 있나요? How many mushroom? How many mushroom? M U How many mushrooms가 이게 How many mushrooms가 얼마나 많은 버섯들 이란 뜻이고요. 그 다음에 있나요? Are There. 스펠링은 안 불렀대요, 지금은. 그래서 얼마나 많은 버섯들이 있는지 궁금할 땐 How many mushrooms are there? How many mushrooms are there? 자, 그래서 개수를 묻고 싶을 때 여기 있는 이거를 바꿔서 집어넣으면 돼요. 만약에 책이 몇권 있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? How many books are there? 하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몇명 있는지 궁금하면 How many people are there? 이게 사람들이거든요. 5학년이 people은 알아야 되겠죠. How many people are there? 하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뭐 남자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궁금하면 How many boys are there? 여자애들이 몇 명인지 궁금하면 How many girls are there? 이렇게 하면 되고요.
girls, girl 쓸수 알죠? 5학년인데 girl 정도는 그렇죠? 자, 그래서 이렇게 개수를 묻고 싶을 때 여기에 있는 말을 이렇게 뭐 사람이 몇 명이니? How many people are there? 뭐 책이 몇 권이니? How many books are there? 버섯이 몇 개니? How many mushrooms are there?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여기에서 배운 거예요. 오케이, 그랬더니 다섯 개가 있어요. 이러네요. There are five. 어떻게 써요? So there are five mushrooms. 생략됐다. 맞습니까? 오케이,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감자가 몇 개나 있나요? How many number? Potato? 뭐라고? 이해했어요. How many potatoes are there? 하면 감자가 몇개 있는지 물어보는 게 됩니다. How many potatoes are there? 알겠습니까? How many potatoes are there? 그리고 스펠링을 익힐 때뭐 P O T O 이건 선생님하고 말할 때 하는 거지. 스펠링을 익히려면 쓰면서 소리를 내야 돼. 그렇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를 않아요. 응?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선생님 손으로 쓰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. 사람의 이 머리는 손을 움직일 때잘 뭔가 빨리빨리 배워요. 눈으로 이렇게 앞만 보고 뭐 P O T A T O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왜냐하면 이렇게 쓰면서 포, 이게 포, 그 다음에 A가 A 소리 날까 테이 토, 그 다음에 열어줄 때아 ES 쓰는구나. 이렇게 쓰면 틀리는구나. 써야지 제일 잘 익혀지겠어. 이건 틀린 거야. 이렇게 써야 되구나. 머시룸 쓸 때도 뭐 얘가 뭐그 다음에 쉬 루 이렇게 소리 내면서 쓰는 거예요. 캐럿 캐 A가 A 소리니까 캐로 U가 O 되니까 캐럿 투 이러실 때 캐럿 투 한다. 오케이. 쓰지 않으면 머리가 좋아지지 않아요. 손을 움직이지 않으면 머리가 좋아지지 않습니다. 알겠습니까? 오케이. 그래서 아홉 개가 있어요.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? There are nine. 어떻게 써요? 그렇죠.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. 우왕인데. There are nine. There are nine potatoes. 그 다음에 단어들 살펴보겠습니다. 그래서 7은 뭐예요? 7은? 7. 7 어떻게 써요? 그렇죠. 그 다음에 콩은 뭐예요? 소리가 기억이 안 나나요? 콩비니인데 콩비니. 콩비니죠, 콩비니. 빈 어떻게 씁니까? 자, 이게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거든요. 쓰기 연습을 제발 안 하면 나중에 채연이 분명히 후회할 날이 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계속 귀찮지만 얘기합니다. 다 채연이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. 아, 선생님 쓰기 귀찮은데 왜 자꾸 쓰라고 시키지? 지금 쓰기 이렇게 쉬운 것도 연습하면 나중에 중학교 가면 이런 단어도 익혀야 되거든요. Independence 이런 단어 쓸 줄도 알아야 되고요. 응? Heritage 이런 단어들도 중학교 때 배우는 단어들이에요. 쓸줄 알아야 되고 쓸줄 아는지 모르는지 학교에서 시험 다 쳐요. 지금 이렇게 빈 이런 것처럼 쉬운 것도 쓰기 연습 안 해놓으면 나중에 이게 채연이한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. 계단이 이렇게 있어.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야 될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. 응? 자, 이거를 한꺼번에 다섯 개씩 올라가는 게 쉬워요? 아니면 한 개씩 올라가는 게 쉬워요? 한 개씩 올라가야 되겠죠. 나중에 계속 안 올라가고 있다가 한꺼번에 다섯 개씩, 여섯 개씩 올라가려면
할 수도 없고요. 하려고 해도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게 되겠죠. 그렇죠? 내가 지금 선생님이 채연이한테 얘기하는 게, 아, 빈 이런 거 쓰는 거 차근차근 한 걸음씩 이제 올라가야지 나중에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야. 딴 친구들은 지금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라가고 있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이렇게 안 하고 있어요. 계속 나 하고 싶은 것만 할래 이렇게 하고 있어요. 그럼 나중에 채연이가 언젠가 이 10계단, 5계단, 6계단 한꺼번에 올라가야 될 날이 오는데 선생님 그때 채연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. 알겠습니까? 오케이. 수고했습니다.